세상 모든 것이 내 존재 위를 마음껏 지나가도록 허용해 주어보세요. 내 삶 속의 모든 것이 자유롭게 지나가게 하되 지나가는 것을 붙잡아 묶어두지만 않는 것입니다. 영화의 내용에 빠지지 말고 그 바탕인 스크린이 되어보는 것이죠. 온갖 다양한 영화가 상영된다고 할지라도 그 영화관에 하얀 배경인 스크린은 아무 흔적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.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스토리를 비출 수가 있죠. 온갖 삶의 다양한 일들이 오고 가지만 그 배경의 스크린에는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.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래 바탕이라는 마음자리는 텅 비어 있지만 그 위로 삶이라는 인생의 스토리가 영화처럼 스쳐갑니다.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삶의 이야기라는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근본 바탕인 배경, 곧 스크린입니다. 스크린이라는 배경, 바탕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본성, 불성입니다. 진짜 나의 본질은 삶의 내용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펼쳐지는 그 배경인 본바탕이죠.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성공도 실패도 하면서 온갖 이야기가 지나가고 온갖 사람들이며 문제들, 상황들도 지나갑니다.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꿈 같은 환상일 뿐입니다. 거기에 집착할 것은 없죠. 그저 왔다가 가는 영화의 내용일 뿐 진정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붙잡아 집착하면서 공연히 에너지를 낭비합니다.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어 보세요. 영화관의 스크린 위로 온갖 삶의 시나리오가 왔다가 가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. 영화의 내용이 아닌 그 바탕, 배경의 자리에 서 있어 보십시오. 그 본래 자리에 서서 삶이 지나가는 그것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. 바로 그때 당신은 삶을 살면서도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. 삶 위에서 삶을 초월하게 되죠. 진정한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